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협이 국책연구기관의 5년 전 보고서를 근거로 의대 증원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정부 논리를 반박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 연구원의 자료로 의협을 압박했습니다.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보사에는 올 초 펴낸 보고서에서 2032년까지 의사가 2만 6천여 명 부족하다며 의사인력 확대가 빠르게 결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이 보사연의 5년 전 보고서로 맞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보사연은 2018년에는 의사를 늘리는 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협은 다음 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논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역공을 펼 예정입니다. 특별히 바꿔진 게 없잖아요, 상황이. 근데 뭐 갑자기 이거 바꿔진 것을 누가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책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는 오늘 마감됩니다. 의협은 오는 17일 이곳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